1987년을 회상하면 참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저는 87년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. 1987을 보면서 느끼게 된 소감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적과 아가 있는데 만약에 적이 안기부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고 아를 박종철 군과 학생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는 아에 대해서는 다큐처럼 사실 그대로 묘사했는데 적은 터무니없이 과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학생운동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시행착오를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간신히 이뤄낸 싸움이고 전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어떤 참여와 역동적인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치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성취한 몇 개의 봉우리만 가지고 스토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학생운동이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미화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1987년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학생운동이 했던 빛나는 성취와 함께 학생운동이 했던 무수한 시행착오 그 다음에 한국사회에 미친 해악도 동시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이나 레닌주의나 막스 레닌주의나 폭력투쟁 같은 게 있는 거죠. 그 사실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1987년의 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